저게 안 나와가지고 지금. 자, 저거 없이 일단 먹습니다. 이 안에 저 가운데 센터에 그거 있죠? 어묵이 있어요. 어묵이랑 소스랑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이 가운데 있는 어묵부터요? 그 네네.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약간 예. 예. 아, 여기 있다, 있다. 있죠. 여기에도 지금 참돔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아, 맛있죠. 아, 예. 어, 눈을 지그시 감고. 예. 인정.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 좋아하는 맛이에요. 해산물 향이 확 더 올라왔었네요. 저 미역 밑에 깔고 훈연에 구웠잖아요. 아. 그리고 껍질 크리스피, 제가 바삭한 거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해주셨는데. 약간 맛있을 것 같아. 아유, 여기 결정타다. 야! 여기 결정타다. 아, 저게 진짜. 많지 않거든요, 저거 지금. 저거 새 거다. 좋아하는 맛이에요. 러블리한 맛. 러블리한 네. 맛. 러블리. 이게 되게 핑크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데이트할 때 이렇게 아 데이트할 때 먹으면 같이 먹으면 좀 순하 부드럽고 순한 맛인데 계속 좀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궁금했지만 저거 궁금해요. 내지 못하 아쉬워요. 어차피 민우 씨 거니까 결과에 반영 없이 드실 수 있게 해줘. 어, 맛이 어때요? 굽기만 한번 해줘 봐봐요. 야, 작품이다, 작품. 야, 이건 너무 아깝다. 이거 나갔어야 되는데. 야. 야. 저게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저거는 결과에 반영을 주시면 안 되고. 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민우 씨 냉장고니까 요거만 네. 생각하시고. 생선인 것 같지만 어묵인 것 같아. 이거 쪄가지고 구운 거거든요. 이거 맛있으면은 이게 더 나아요? 네. 아유. 아. 네. 아유. 아. 아. 아, 저거만 내 걸 그랬나? 아. 와. 껍질이랑 껍질이랑 동물이 껍질도 괜찮잖아요. 놀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네. 신기해요, 신기해요. 와, 그러니까. 맛이 라스베가스예요. 아, 맛이 라스베가스예요. 쇼처럼 화려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